반갑습니다. 네. 아 오늘 좀 진짜 너무 많이 막혀서 되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네. 제가 이제 다룰 주제는 되게 좀 짤막하게 해서 왜냐면 시간적으로 또 촉박하는 게 있어서 그 좀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김성아님께서 이렇게 프린트업을 날아드린 거 읽어보셨나요? 캠트레일에 대해서? 아, 제가 2003년도에 저는 홍콩에 있었대요. 홍콩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 사스가 이제 창궐을 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홍콩의 그 공항에 내렸을 때 숨을 쉬었을 때 느낀 그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스가 창궐했을 때. 저는 이제 생물학 테러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 캠트레일이. 근데 뭐 구성 성분도 뭐 제일 많이 들어갈 때 뭐 항상 말씀드렸죠. 알루미늄, 뭐 바륨 해갖고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간 뭐 지금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여러 경우를 통해서 좀 좋은 정보, 저 나름대로는 좀 발견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몸이 엄청 가렵다라는 분들한테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 되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. 아, 그에 앞서서 자,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빨리 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뿜잖아요. 일명 이제 그걸 캠트레일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그 캠트레일이 보일 때가 위험할까요? 아니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땅으로 내려올 때가 위험할까요? 내려올 때. 그렇죠. 위에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안전한 겁니다. 위에 있으면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오죠. 무게 때문에. 그 우리가 마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.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? 숨 안 쉬고 사실 수 있는 분 없죠. 기껏 한다라는 게 이제 뭐 마스크를 하는데 이 나노미터의 세계까지 가서의 마스크는 솔직히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 바카스라든가 뭐 여러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하고 캠트레일이 들어있는 물질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뇌 이상이 겪는다라는 그런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캠트레일을 뿌릴 때는 그런 뭐 에너지 드링크 종류는 안 드시는 게 좋겠다. 아 그리고 이제 또 캠트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물 드신 분 계세요? 네. 물 맛이 어떤가요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뭐 pH 수소 이온 농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산성도로 갈수록 이제 병이 다 온다. 근데 이게 또 캠트레일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알칼리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그 복원시킬 수 있는 게 소듐 바이 카보나이트라고 있습니다. 그 일명 이제 베이킹 소다 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탈리아 그 의사죠. 예, 닥터 시몬치니라는 박사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곰팡이다. 근데 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듐 바이 카보나이트 일명 베이킹 소다 요법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,000명의 암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오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. 또 캔서 이즈 펑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제가 PDF 파일을 다운 받아서 다 읽어 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그 진균류 캔디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점점점 뭐 그 어떤 환경이랄까 이런 먹는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거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이제 바로 이건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이제 그 닥터 시몬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 물 한 클라스에 한 두 스푼 정도 베이킹 소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베이킹 소다가 식용이 있고 하나는 청소용이 있습니다. 네, 청소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그 청소에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넣거든요. 근데 알루미늄은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아 이거 뭔가요? 뭐 이제 우리 김성환님께서 또 이렇게 되게 좋다 이렇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딱 나왔네요. 미국 제조에 또 보니까 식전 30분 전 하루에 먹으라고 이렇게 나온 팩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베이킹 요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. 그러면 이제 알칼리로 전환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정보인데 제가 이제 알아낸 건데
그 소금인데 그 핑크 소금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? 일명 이제 히말라이안 소금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? 네. 히말라이안 소금 재료 적으세요. 재료 히말라이안 썰트. 예, 히말라이안 소금. 그리고 미역. 미역인데 여러분들 그 보면 이렇게 뭐 끈적끈적하니 이렇게 뭐 액체 같은 거 나오는 미역 있죠? 네. 이렇게 끈적끈적. 그 미역이어야 돼. 생미역이어야 돼요. 미역. 예. 그리고 현미. 이것을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기가 느낄 정도로 해서 밥을 짓습니다. 그러면 이 밥을 하면 에너자임이 생겨요. 근데 이거를 먹게 되면 캠트레일을 방어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캠트레일에서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겔로스 병입니다. 그게 이제 뭐 섬유 파이버로 되어 있는데 되게 실같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안 보이고 막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죽어있는 그건지 모르는데 움직여요. 특히 이런 어떤 자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지렁이처럼 그런 것이 이제 뭐 머리에 떨어지면 캠트레일 뿌려서 머리에 떨어지면 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뇌로 침입을 한다던가 이런 살갗에 붙으면 또 살갗을 뚫고 들어간다던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키고 또 우리가 마셨을 때 일어나는 질병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되게 간단합니다.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. 그 히말라이안 솔트, 핑크 소금, 그리고 현미, 그리고 저 미역. 근데 미역은 생미역이어야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진액 같은 게 나오는 게 그거를 밥을 지어서 드시면 돼요.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온몸을 긁어갖고 피가 나는 사람이 그걸 먹고 그 긁지 않는 거를 제가 봤어요.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캠트레일을 뿌리는 저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. 캠트레일 보신 분 계세요? 맨날 네, 맨날 보시죠. 어제도 보셨죠. 그러니까 캠트레일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횟수로 뿌려지고 그리고 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. 이거는 1960년도에 오퍼레이션 드라킹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생물학 무기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게 바로 캠트레일인데 1940년도 캠트레일을 치시면 그 화학 무기를 이렇게 비행기로 훑으면서 뿌리는 게 있어요. 그 군인들 죽으라고. 이게 그게 발전되면서 민간인들까지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눈속임수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거 나온 게 바로 이제 개량된 캠트레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는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. 첫 번째가 오퍼레이션 빅버즈라고 있습니다. 오퍼레이션 빅버즈.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치시면 나옵니다. 이제 오퍼레이션 빅버즈는 뭐냐면 모기를 이런 큰 상자에다가 잔뜩 넣어요. 근데 이 모기는 그 오염된 아주 병에 들은 이제 모기죠. 수억 마리를 넣어놓습니다. 그리고 비행기로 날아면서 발로 탁 차요. 그럼 이게 떨어지죠. 그래서 이 상자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빡 깨지면서 이 안에 있는 모기가 다 날라요. 그럼 사람들을 물어요.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.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은 케이스가 있어요. 공식 기록상에. 공식 그 클래스파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식 기록상에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어를 하려고 뭐 모기약을 뿌리고 이러니까 더 이제 강력하게 만든 게 오퍼레이션 드랍킥이라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이제 꼭 같은 방법으로 하는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걸로 이제 생화학 무기 테러죠. 그래서 제가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이 사람이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. 지금 최근에 이제 말한 거는 막 300만 명 사망한다라고 보신 적 있나요? 빌 게이츠가 지금 뭐 그 이런 생물학 테러로 300만 명 이상 사람 죽는다라고 뉴스에 낸 거 보신 분? 예, 네, 읽어보셨죠? 3천만 명인가요? 아 예, 3천만 명이 죽는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. 그 제가 문제 반응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사건을 터뜨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어떤 그 문제점을 얘네들이 만들어서 던져줍니다.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해결책은 이거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백신을 의심합니다. 백신.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오로지 선생님도 이제 그 HPV 백신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실 거예요.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자궁경부암 백신은 독약이다라고 해서 책을 또 내실 건데 요 백신에는 좀 함정이 있어요.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백신에 의해서 이제 또 그런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
아,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더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기로 하고요. 근데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돼야 되니까, 제가 이제 그 만든, 그러니까 일명 아까 전에 소듐 바이 카보나이트라는 걸로 중화탄산수 나트륨입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잔씩 다 드리기로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죠? 아, 저희가 이제 여기 오로지 선생님이 2시간의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좀 촉박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딱 가서 이제 뭐 캠트리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로 하고요. 오로지 선생님 나오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, 지금 아니 뭐 저는 저 PPT를 쓸 줄 알았더니 PPT를 못 안 쓰고 하는. 예예, 그냥 그냥 저도 PPT 쓰려고 했어.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? 아니 좀 인터폰에서 확인해 주세요. 이거 초점 맞는 거 아니지? 그런 설정 됐잖아요. 어두운데 하면 좀 밝아지는데? 아니 이거 들으면 될 거예요. 이쪽이 전문가가 되는 거. 자정 초점 이거 누르면 되는 거거든. 나도 뭐 이게 말이 좀 안 돼. 이거 안 왔어. 제가 안 꺼놨어. 개인기 보세요. 강연은 비주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력이 있거든요. 그냥 말로만 하면은 좀 아쉽네요.